항상 묘를 팍 묘를 지금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재개 발이라든지 또 이장이라든지 이런 등등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파묘를 하는 이유 중에는 관리가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우에는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산소가 산소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또 파묘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파묘의 유보를 이장하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조상묘를 파묘하는데 화장하기로 하고 장례 업체에 의뢰를 해놓고 업체 측에서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손들한테 보지 말라고 하는 하여 비용만 지불을 하고 화장을 하는 과정을 전부 장애 업체에다 맡겨놓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 시대에 지금 그 윤달이 낀 해에 가보면 산마다 파묘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나라 국토 이렇게 그 산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한 30%는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70%까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30%는 산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70%까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30%만 남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산소가 많이 없어지냐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장례 문화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편리 위주로. 산소를 쓰면 이렇게 벌초도 해야 되고 관리도 힘들고 또 막 그 명절이면 찾아가야 되고 이런 그 번거로움도 있고 이런 부담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리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까 납골 땅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해서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 사상이 약해지면서 이기주의가 생기면서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소 파묘를 많이 해가지고 탈이 나는 분도 있고 또 탈이 안 나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그 부득이 개발이 돼서 이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선영산을 팔아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 그 아파트 짓는 하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탈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딱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 탈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100%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산을 팔아서 돈을 쓰고 싶어서 선산을 팔아가지고 이 조상님들을 다 파묘해가지고 옮겨서 화장을 해가지고 옮겨서 뿌렸든 어디에 모셨든 이 돈을 쓰려고 선산을 이유 없이 파는 사람은 100% 탈이 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선산을 팔아서 돈 쓰려고 그래가지고 조상을 천대하듯이 파가지고 화장을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면 이건 거의 탈이 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개발이든 도로 개발이든 의해서 부득이 옮기게 됐어요. 부득이 옮기게 됐는데도 그냥 아무 정성 없이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돈 몇 푼 주고 자기들은 보상받고 알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100% 탈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탈이 안 날까요? 자, 선산을 부득이 팔아야 될 입장이 됐어요. 이제 부득이. 그럼 이 선산을 대처할 만한 다른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그대로 옮겨 모시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해서라도
유골을 잘 정리정돈해서 정성껏 이 땅에다 이렇게 깊이 1m를 파고 정성껏 무엇이든지 하고 조상님한테 고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이 선산을 지키지 못해서 부득이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부를 산을 다른 데 사서 이렇게 명당 자리를 찾아서 모시고자 하니 조상님께서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축원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옮겨 모셔요. 그리고 이 선산에 판 것을 한 절반 정도는 이 옮겨 모시는 데 쓰는 겁니다. 아니지. 돈을. 반은 필요하게 쓰더라도. 이렇게 하면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자기들 잣대로 돈을 쓰기 위해서 선산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조상님들 산소를 갖다가 그냥 산을 사서 옮기자니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으니까 그냥 대충 업체에 시켜서 화장을 해가지고 뿌렸든, 어디 가서 대충 모셨든, 이렇게 하면 문제가 꼭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기적인 잣대로 선산을 팔아가지고 조상님을 옮겼다. 이건 불문가지다. 탈이 날 가능성이 7, 80%다. 그리고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도로 개발에 의해서 부득이 이제 산을 옮기게 됐어요. 이제 산소로 옮기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상님한테 간절하게 구하고 이 보상받은 돈을 앞으로 옮겨 모시는 데 잘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럼 명당 자리를 찾아서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옮겨 모셔드리고, 부득이 명당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화장을 해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광명한 자리를, 그러니까 광명하다는 얘기는 명당이 아니라도 아주 이렇게 해가 잘 드는 그런 그 밝은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유골을 1m를 파고 잘 이렇게 안장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을 고아야 됩니다. 우리 형편이 아니고 부득이 나라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옮겨 드리니 편히 안식하시옵소서 해서 잘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 탈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에 맡겨놓으면 업체 말만 듣고 더욱더 효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소 한 기를 옮겨주는데 300만원이면 300만원 딱 주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맡기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손들이 딱 봐가지고 성의가 별로 없어 보이면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 오지 마시오. 이거 괜히 굳은 일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예 겁먹고 있지. 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몇백만 원 주고 업체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그래. 가보지도 않고. 이래도 역시 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바르게 모신다는 것은 첫째가 정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조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와서 정성을 다하는데 거기에 부정을 달겠어요. 근데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이 업체에 맡겨놓고 가보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집 손님 중에 옮겨 모셨는데 그 업자들이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촌이든 오촌이든 한 명도 안 가고 있지 업체가 알아서 다 했답니다. 그리고 제사 비용까지 다 줬대요. 제사 대신 지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게 누가 됐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렇게 부득이 옮겨 모시게 되면 자손들이 누가 됐든 솔선수범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리를 보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옮기는 걸 보고 혼신을 다해서 잘 모셔드리고 쟤도 직접 잘 지내드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쏟는지도 눈으로 보고 이런 노력을 할 때 그 기운에 의해서 탁한 기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뭐 부정 탈까봐 찝찝해하고 이 뭐라 그럴까 조상님 산소 옮기는데 오지 말라면 안 가고 보지 말라면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잣대를 놓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직계는 절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직계라는 말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나 요 3대는 직계라 그래요. 그리고 4대째가 넘어가면 직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나 요 3대는 직계예요. 이 3대 직계는 내가 뼈를 주무르든 화장하는 걸 보든 산소 이렇게 모시는 걸 보든 내가 다른 마음으로 대한다면 띠 부정타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띠가 맞든 안 맞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관념만 바르면 내가 거기에 찝찝한 마음을 갖거나 부정타는 마음을 가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조상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잘 모신다면 절대 거기에 부정이 붙지 않는다. 그러면 4대자가 넘어가면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4대째가 넘어가면 에너지가 약해지거든. 정성도 약해지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정성도 약해지고 에너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관념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띠가 안 맞거나 기운이 탁하거나 기운이 약할 때는 그 부정한 기운을 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 조상을 모실 때 나는 거기에 참석하더라도 아이들은 너희들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처럼 아이들도 똑같이 간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조심도 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못해서 자기 직계 부모인데도 회피하고 자기 직계 할아버지인데도 회피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